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태극기 광장에 태극기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정광훈 목사께서 많은 태극기 세력들과 함께 예배 보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거기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분들도 우리와 함께 태극기의 위대한 혁명을 같이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 위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공화당을 욕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 공화당을 폄하한다고 할지라도 애국 국민들은 기필코 우리와 함께 위대한 혁명 전쟁 역사군 여러분들의 전쟁에 참여할 것이며 혁명군과 함께 승리를 이끌 것이며 그 앞에 우리 공화당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구부능선까지 왔다. 구부능선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길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길, 이제 우리가 승리의 그 순간에 다다르는 그 순간, 가장 힘들고 가파르고 숨막히는 순간, 숨찬 순간, 여러분 우리는 앞에 옆에 좌우 모든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위대한 승리의 마지막 승리를 장식하기 위해서 장막터리까지 우리가 함께 보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죠? 오늘 여러분의 늠름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할 수 있다는 건 느꼈습니다. 아마 오늘 저쪽 편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던 많은 분들도 우리와 함께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이 이깁니다 하는 것을 확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격려의 박수, 태극기를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께 죄송합니다만은 대통령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이제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만세 삼창하며 애국가 부르며 대한독립 만세 부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이겠죠. 지금 공수처니 연동형 미래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있어요. 한국당이 한다는 것이 연동형 비례 다 통과된 다음에 지네가 무슨 비례대표 만드는 당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다. 이 정신 빠진 아저씨들이 도대체 공수처나 연동형 비례에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사실 패스트 트랙에 맨 처음에 올라갈 수 있게 길터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막을 자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막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의도의 천막으로, 우리의 애국 천막으로, 우리 공화당 천막으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막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도 알고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들을 믿습니까? 탄핵한 63마리 뭐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놈들을 믿습니까? 못 믿어요. 이제 다 통과되면은 자기들 어떻게 비례대표 한두 명 더 해볼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바보 같은 생각, 막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이놈들에게 뭘 맡깁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의도에서 우리가 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기운 빠지는 일,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이까지 여러분에게 주문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저희가 전후 좌우를 살펴봐도 우리에게 도움 줄 사람들, 지금 현재 여의도에서 위대한 우리 혁명군 전쟁을 벌일 때 우리에게 도와줄 사람들이 별로 많아 있지 않아요. 많아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보수 우파 국민들도 야 그거 우리 공화당한테 좋은 건데 뭘 그리 이렇게 반대하냐, 그냥 가만히 있다 구시나 보고 떡이나 먹지 이렇게 얘기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나라가 망가지는데 우리 공화당이 일당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라가 공산화되고 나라가 완전히 빨갱이 세력에 의해서 강탈되는데 우리가 몇 짝 더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일당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한테 유리할 거라고 얘기하는 보수 우파의 정신 빠진 놈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책임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의도에 쳐들어가서 마지막 승리를, 그리고 대한민국과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대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오늘도 싸움에 이겼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신고하는 위대한 혁명전사 태국기를 자랑하는 애국 국민 우리 공화당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고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홍문정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